뉴스입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충청북도 교육청의 인사 문제가 결국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단행된 대규모 인사에서도 코드 보훈 인사 논란이 여전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물에 설치된 완강기나 경량 칸막이만 잘 사용해도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륙의 바다 제천 청풍호의 관광지도가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올해 호반 케이블카와 수상비행기, 옥순봉 출렁다리 등 관광 레저 시설이 본격 가동됩니다. 수소경제 주도권을 놓고 각 지역별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110대를 시작으로 향후 4년 동안 수소차 2,359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충청북도 교육청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인사 오류로 스스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단행된 대규모 인사에서도 코드, 보훈 인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자로 충북 교육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는 중앙도서관. 도교육청은 학교 독서 교육 강화를 목표로 이곳에 사서 4명을 사서가 없는 학교 4곳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서 교사와 공무직 사서 등 3개 직렬의 사서들은 서로 업무나 근무 형태가 달라 인사 교류 시 혼란이 따른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입법 요구안이 떨어지고 의견 수렴기간 20일만 딱 제시를 하고 이렇게 실시된다고 하시니까 이건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474명의 대규모 인사 조치를 두고도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지만 코드 보훈 인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교원단체는 내부형 공모 교장을 교육청 신설 부서장으로 발탁하기 위해 임기를 남겨두고 수평 이동시키는 등 김병우 교육감 인수위원과 전교조 출신이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조직 개편과 함께 그 소문이 있었는데 그게 현실로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뭐 역시 나지 뭐 그럴 줄 알았다. 학교 현장 지원을 하는데 방점을 놓아서 이루어진 거니까 크게 뭐 학부모나 교육가족들이 염려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또 이번 인사에서는 초빙 교사 신청이 누락되거나 제천 근무 희망자가 청주로 발령났다가 제천으로 다시 정정 인사가 나는 등 6건의 인사 오류가 또 발생해 인사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물에 설치된 완강기나 경량 칸막이만 잘 사용해도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뉴스 보시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사가 빚어진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의 완강기 수는 기준에 한참 모자랐고 그마저도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화재가 발생한 종로 고시원은 완강기는 있었지만 사용법을 아는 사람이 없어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완강기는 비상계단이 없는 건물이라면 층마다 설치돼 있습니다. 지지대 고리를 후크에 고정시키고 줄을 지상으로 떨어뜨린 뒤 고리형 안전벨트를 겨드랑이 밑에 고정시킨 상태로 건물 벽면을 바라보며 하강하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피난할 수 있는 게 저희 소방시설 중에는 완강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숙지를 하셔야. 아파트의 경우에는 피난 공간이나 피난 사다리, 경량 칸막이 중 하나의 피난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경량 칸막이란 9mm 두께의 석고보드로 되어 있는 발코니 벽면으로 어렵지 않게 부순 뒤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3년 전 부산에서는 일가족이 경량 칸막이를 이용해 탈출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아랫집과 연결되는 피난 사다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집에 피난시설이 무엇이 있는가를 잘 보시고 그 피난시설 유사시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비상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피난시설. 하지만 사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국회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니 과연 올해가 충북의 수소차 원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110대를 시작으로 향후 4년 동안 민간과 관용을 합쳐 수소차 2,359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선정한 보조금 지원 수소차는 넥소인데요. 보조금이 차값의 46%인 3,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3,75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충전소가 되겠죠. 올해 청주에 두 곳, 충주와 음성에 한 곳씩 설치하고 내년에는 제천, 옥천, 진천, 괴산에 설치하는 등 4년 동안 모두 16개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 충전소 설치엔 대략 30억 원이 드는데요. 국비로 15억 원, 충청북도 도비 6억 원, 시군비로 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부담이 한 푼도 없는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수소 충전소 특성상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운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주유소나 가스 충전소랑 같이 운영하는 복합 형태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너무 빠듯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올해 충북의 수소 충전소 추진 일정인데요. 이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11월에 준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선정에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고 충전 시스템에 수입산이 많이 들어가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 스케줄대로 될지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달 정부는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하는 수소경제시대를 선포했습니다. 수소경제 주도권을 놓고 각 지역별로 경쟁이 시작됐는데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충북도 뒤처지지 말아야겠습니다. 뉴스인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내륙의 바다 제천 청풍호의 관광지도가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올해 호반 케이블카와 수상비행기, 옥순봉 출렁다리 등 관광 레저시설이 본격 가동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제천 청풍호를 휘감은 해발 531m의 비봉산 정상에 케이블카 전망대가 들어섰습니다. 다음 달 초부터 10인승 곤돌라 40석대가 하루 12,000여 명을 실어나를 계획입니다. 국내 첫 호반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는 초속 5m 속도로 9분 만에 비봉산 꼭대기에 도달합니다. 탑승 내내 청풍호반과 월악산의 수려한 풍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2.9km의 기존 청풍호 모노레일과 연결돼 새로운 관광 코스로 개발될 전망입니다. 답보 상태였던 국내 첫 수상 비행기도 올해 청풍호반을 날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하반기 6인승을 시작으로 12인승 비행기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상 레저의 핵심이 될 요트 계류장,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도 1차 후보지에 선정되면서 최종 후보지 결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옥순봉 출렁다리가 올 하반기 중에 완공이 되면은 제천은 400만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 내륙의 바다 청풍호는 관광 인프라의 획기적인 전환으로 수변 관광의 메카를 꿈꾸고 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뇌종양을 앓다 세상을 떠난 김기숙 전 제천시 공무원의 유족이 김 씨의 1년치 연금 천여만 원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에 기탁했습니다. 고 김기숙 씨는 제천시 여성 공무원으로서는 최초로 지방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지난 2016년 12월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김 씨의 유족은 1억 원을 재단에 기탁한 바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안정된 판로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가 우정청과 손을 잡고 이런 제품들을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고 있는 우체국 쇼핑몰에 입점시켰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 전부터 팝콘용 옥수수를 직접 길러 충주 사과와 고추를 넣은 이색 팝콘을 생산해온 손병용 씨. 농식품 아이디어 대상에 특허까지 받았지만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춘 우체국 쇼핑몰 입점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진 촬영도 직접 해준다고 하고 홍보도 포털에 한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이제 그런 인프라가 없는데 그런 인프라도 무료로 지원해준다고 해서 더더욱 또 기대가 큽니다. 충청북도가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위해 우체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도내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정보화 마을 등 43개 업체와의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업무 협약을 맺은 겁니다. 5%대의 저렴한 수수료는 물론 무료로 홈페이지 배너 광고와 지역 브랜드관, 특별관을 운영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올릴 콘텐츠도 무료로 제작해주고 맞춤형 컨설턴트까지 지원해줍니다. 이 풋사과 집에서 젊은 여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금 더 상세 정보나 이런 부분도 좀 화사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몰랐던 부분도 많이 우리가 배웠고 이제 그 앞으로 우리의 디자인에서 더 한번 열심히 하겠다. 1년여에 걸친 수요조사와 참여업체 선정을 마친 우정청은 앞으로 충북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더 많은 제품들을 입점을 시키고 또 이 상품을 이렇게 촬영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도와드려서 이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충북 지역에 있는 이 제품들을 살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판매망을 확보한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앞으로 꾸준한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0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여성 택시 운전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승객뿐 아니라 주변 보행자의 생명까지 위협하기에 중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 한 승객이 타자마자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10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40대 만취 승객의 갑작스런 폭행으로 여성 택시 기사 62살 이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택시 기사들에게 이런 폭행은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만취 승객의 욕설은 기본이고 위협까지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폭행이라도 가한다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노심초심하면서 마치 사르는 것 듯이. 상당히 무섭죠. 때에 따라는 뭐 험한 데 가자고 하면은 험한 산골 같은 데 가자고 하면은 무섭죠 저희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일반 폭행과 달리 특가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처벌에도 충북에서만 매년 50건이 넘는 운전자 폭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그 승객들과 주변 보행자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한 처벌에도 근절되지 않는 운전자 폭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지난해 도내 학원과 교습소 2,100여 곳을 지도 점검한 결과 321곳에서 597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적발 사유는 학원장 등의 연수 불참이 가장 많았고 각종 장부 부실 기재와 교습비 거짓 표시,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경력 미조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31일 구제역이 발생한 충주 한우농가 반경 3km 내 107개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이동 제한 해제를 위한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합니다. 결과에 따라 도내 축산농가에 내려졌던 이동 제한 조치는 이르면 오는 25일 모두 해제될 전망입니다. 발생농가 반경 3km 밖에 있는 충주 지역 1,227개 우제류 사육농가의 이동 제한은 오는 15일 해제됩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당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더 이상 대표 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에 누를 끼칠 수 있다며 짐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을 비롯해서 심재철, 안상수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당초 불출마 의사를 접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청주시 오송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오송읍 설 한정식 후원으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협의체는 오송 지역에서 어렵게 사는 이웃 어르신 50여 명을 초청해 따뜻한 사랑과 나눔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 한정식은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식사 제공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지역대학 졸업생을 채용한 기업에게 1,000만 원의 고용환경 개선금을, 취업자에게는 300만 원의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10명 이상 고용 중인 충주 소재 기업으로 교통대와 건국대 등 충주 지역 대학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인재 3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환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79차례 처방받은 간호사 45살 권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 시내병원 3곳에서 근무하면서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아 불면증이 심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졸피뎀은 일반 수면제보다 효력이 강하고 의존성이 커 진료 없이는 처방할 수 없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청주시 북이면의 한 폐기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폐합성 수지 120톤과 창고 한 동을 태우고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후보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충북의 경우 농축협과 낙농, 원예, 인삼, 한우와 산림 등 모두 73곳의 조합장 선거에 200명 남짓한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보여 평균 경쟁률이 3대 1 정도로 예상됩니다. 음성 대소농협과 금왕농협, 청주 오송농협과 영동학산농협은 경쟁률이 6, 7대 1로 가장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덟 번째를 맞는 청주 삼겹살 축제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서문시장 삼겹살 거리에서 열립니다. 네,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